맞더라고요, 절대. 와, 기원저보. 확정이죠. 그렇죠.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카리 선수와 노비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그 랑추 선수를 상대로 진짜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랑추 선수가 우승을 못한 게 진짜 아쉬워 보일 정도로 노비 선수의 대응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그 경기가 굉장히 울림이 있었고요. 노비 선수가 다진 경기를 9판 한 번으로 역전하면서 왜 내가 노비인지를 보여주는 경기였어요. 아, 맞습니다. 진짜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고, 자, 이카리 선수도 분명히 또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기대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일본 지역에서 카자를 굉장히 잘했고, 한국 선수면서 예전에 또 대구 출신이면서 풍신류의 고장이잖아요, 사실. 아, 그럼요. 아, 카자르 정말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는 선수기도 합니다. 오늘 아, 왜 이렇게 또 풍신류 안 나오냐. 아까 쿠단스 선수가 한번 보여주긴 했는데 또 다른 아, 이카리 선수의 경기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비 선수 가장 최근에 열렸던 드림에게서 우승자고요. 와, 드라곤 오프로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오른쪽이요? 누구지? 뭐 이겔리라는 분인 것 같아요. 예. 이게 패치 전이어서 저의 버릇이 뭔지 한번 볼 겸 공부할 겸 이제 틀었습니다. 준비성이 선수들이 다 철저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드라곤 오프와 카자인데 카자는 대신 샤프널을 막았을 때 떠프가 들어가는 캐릭터의 장점이 있는 캐릭터지만 결국 카자도 OX 퀴즈를 내야 되고 이지선단을 걸고 공격적으로 했을 때 좋은 캐릭터거든요. 맞습니다. 자, 드라곤 오프를 올려두고 있습니다. 카즈야 낭만이네 진짜. 통발을 얼마큼 써주면서 하단을 나락을 태세를 걸어줄 수 있는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맵 선택 이후에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헤드셋을 착용해주고 있는 이카리 선수입니다. 양 선수가 일본 대회에서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노비 선수랑 뭐 이카리 선수 장점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카즈야 대 드래곤 오프 만나 보겠습니다. 아, 가장 최근 따끈따끈한 우승을 했었던 노비 그리고 카즈야 이카리입니다. 맵이 변수가 너무 많은 맵이거든요. 저게 지금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색깔이 있는 상황에서 패치 전이어서 좀 많이 답답한 부분도 있긴 한데 제 버릇 정도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계속해서 갈가 먹어 주고 있는 저 때는 히트를 피할 수가 없는 버전이어서 이쪽도 키고요. 이카리 스매시 잘 맞고 한 번만 넘어. 아, 이건 강제이지. 풀어주는 이카리입니다. 결국 풍신이라는 캐릭터는 에너지가 1이 남아도 아유 왜 점프하니 캐릭터긴 해요. 자, 대시 이거 저는 안 터트리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가둬서 이겨야 되긴 해요. 나락 쓰나요? 나락 쓸까 말까? 쓸까 자, 말까? 뻥발 두 번 연각 초풍 쓸까 말까 고민되는 아 피해졌어. 노비입니다. 결국 풍신류는 풍신을 어떻게 처음에 이제 못 걸게 만드냐 전 대회 우승자였어가지고 좀 부담도 되기도 하면서 한일전이기도 하니까 지면 안 되겠다는 이런 강박관념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상대가 너무 잘해 근데. 그러면서 이게 토크를 써야 이길 수 있긴 하거든요. 자, 웨이브 유의 뻥발 다시 한번 기억권을 써야 되긴 하는데 또 쓰자니 막히면 들게 되고 다시 한번 어떻게? 자, 게임 좀 남아있긴 해요. 스피시 살짝 남았어요. 쓰나요? 아, 근데 이지선 다 잘 걸고 있는데 저게 와. 결국 나락을 쓰기 위한 빌드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 라운드를 이겨야 쓸 수 있어요. 자, 드체트 이후에 중단 짠손 다시 한번 기상키 아, 시계로 피해졌어. 핵으로 다 회피해주고 있는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풍신이라는 캐릭터가 철권의 역사와 함께 되는 캐릭터인데 그만큼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처가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나락을 걸기가 더 어려워요. 아, 이러면 또 이득을 보고 있는 노비입니다. 하지만 이카리 선수의 용기 있는 나락과 기원권 초풍에 들어간 거. 아, 또 피었어. 오늘 뭐 횡이 기계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고점의 선수예요. 왜 최근 대회 드림에게서 우승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맞습니다. 3대 0으로 스트레이트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노비입니다. 하지만 이카리 선수 입장에서 시계행신에서 당했기 때문에 기원권을 써줌으로써 시계행신을 통제시켜주고 그냥 들켜 당해줌으로써 강제이지를 걸어주면 또 상황은 180도 바뀌는 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저때 제가 뭐 물어봤잖아요. 물어본 게 혹시나 맵을 고를 수 있는 건지 몰라가지고 맵은 랜덤이죠 하니까 예 랜덤입니다 하길래 그거 물어본 거였어요 여러분들. 자, 횡이 계속 당했었던 이카리인데요. 두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아, 시원하게 초풍 한번 맞히는 모습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노비 선수한테 초풍 맞히기는 어렵지만 맞히면 노비 선수도 움찔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악마발 잘 쓰지도 않았었는데 바로 그렇죠. 나가버린. 그렇죠. 기원권? 이 기원권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기원권을 안 하면 상대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면 이지를 계속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좋아요. 자, 하지만 히트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노비. 이거 히트 스매시냐 다시 1 왼도 오른손인데 그러니까 카자의 숙명이에요. 결국 기원권을 써야 첫 라운드는 잘 가져왔는데 맞히면 이깁니다. 이카리도 그렇죠. 그리고 딜캐 당해도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이러면 횡신을 아까보다 못 돌아요. 그럼 이제부터가 와 또 뒤잡혀. 그래도 돌았습니다. 자 이번엔 중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세를 주지 않겠다. 자 잡기 강제 이치죠. 담당 와 레이저. 그리고 이카리 선수가 기세가 올랐어요. 자 잡기는 맞춰보며 히트 히트키나요? 히트키고 1 왼손 오른손을 히트 대시 할 것 같거든요. 가도 둬야 되는 이카리 대시 이후에 우정 두 번 세 번. 와 소점했어. 우정. 결국 카자는 공격해야 빛나는 캐릭터지만 횡신을 묶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노비 선수가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아 저기 피해지고부터 흐름이 당했습니다. 야, 그래도 이번 라운드를 노비 선수가 지더라도 횡신으로 묶어 놓겠다. 아 아깝다 속질했으면. 횡 움직임이 좋아지는데요. 벽방 대면서 나이스 1타 고민까지 쓰면서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노비 선수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도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찼어야 되는데 빨리 그럼 그 카운터였을 텐데. 왼쪽 오른쪽 또 히트 대시가 있긴 해요. 아 스매시로 망설이다 라운드를 뺏긴 모습이었죠. 안 좋은 거는 나락을 결국 다 피해지긴 했어요. 원투 핥아줬고요. 기억과 한 번 더 쓸까요? 아, 네 막혔습니다. 이제는 노비 선수가 횡신 가드로 선회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유 늦었다. 초풍을 못 맞췄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빨리. 와, 저게 날아가면서 벽강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거. 대시 마무리. 그러니까 이카리 선수도 끝까지 가서 게임을 이기지 않겠다. 나도 강제 이기 선다를 거는 건데 계속 시계행시로 피하다 보니까 꼬이게 됐습니다. 이번에 하단. 아, 여기서 게임을 끝내겠다, 노비 선수. 3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심리 걸어주고 있는 노비입니다. 대시 근데 이카리턴가 잘 버티긴 했어요. 이제 이카리턴 와 발코니가 깨집니다. 와 이제 노비 선수가 더 공격적으로 진짜 잘한다. 그리고 벽 쪽에 원잽으로 벽콤 완벽한 거 봐요. 와 낮은 벽강 마무리 2대0으로 열었다. 승리를 거두는 노비입니다. 저는 근데 두 번째 세트는 사실 여기였거든요. 제 풀이 첫 판에 노비상을 딱 만난 거예요. 노비상 만나서 제가 지고 패자조로 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꾸역꾸역 올라갔죠. 여기서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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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노비상 다시 만났어요. 겨우 이제 이기고 올라갔는데 여기만 이기면은 이제 탑24 뚫는 거였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이 경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노비상은 리벤지를 성공했는데 패자조에서 난 여기서 이기면은 이제 다음 날이 될줄 알았어요. 한 경기가 더 남았더라고요. 아 정말로. 캣은 두 장입니다. 그리고 TWT 마스터이기 때문에 또 이 포인트를 위해서 오는 해외 선수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카리 선수가 등장을 했죠. 야 이카리 선수 또 7조 대충 봤는데 어려운 조거든요. 루비 선수를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았고 반대편에 니나 어쌔신 선수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니나 어쌔신 선수는 저 같은 경우에 도조에서 직접 만나봤던 니나의 실력자인데 네. 아 과연 여기서 니나 어쌔신 선수가 어서 오세요. 있을지가 최근에 진짜 연습량이 많기 때문에 적인 선수들과 경쟁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니나라는 캐릭이 좀 대중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려운 캐릭이라 힘들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조작 난이도가 굉장히 좀 간소화가 되었고 그리고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게 설정이 되었고 데미지가 잘 나오다 보니까 여러 선수들이 리나를 많이 기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울 것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참 높은 위치에서 만났습니다. 아, 그런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거? 아, 오늘 특히나 많이 나옵니다. 자, 카지아 니나 넓은 스테이지에서 싸우기 때문에 니나 입장에서 벽이 빨리 몰아넣고 싶을 텐데 뭐 그건 근데 카지아도 마찬가지. 패치 후의 대회였다면 조금은 결과가 달랐을까요 이거? 야, 이거 또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니나의 이번 작의 장점인데 뱅그리가 많이 들어가고 콤보 데미지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픽 강력은 1도 아닙니다. 그렇죠. 게다가 기다 파크 인게이저 활용도 보여주고 있고요. 오. 아, 감당 못하는 데미지. 아니 저게 저렇게 많이 깎일 줄이야.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잘 앉아있었어요. 네, 이카리의 이런 더블업퍼 감각 굉장히 좋았죠. 이번 차 카지아는 중단기를 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단기 위주의 공격을 해도
타지야 평소에 그 굳이 리스크를 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없어요. 아, 그리고 체력 앞서 나가면서 이기 실패. 네. 아, 저 노비 선수랑 다시 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 왜 저기 수를 그냥 썼냐면은 어차피 어퍼가 안 닿는다. 리버스 아이보리 더 힘들 거다. 그래서 쓴 건데 디바인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딜캐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카운터가 한번 터졌습니다. 아 찍어주고 일부러 이 찍어는 거죠. 통발이랑 나락입니다. 통발 뽑아 나락. 자 조금 남았어요. 이거 그냥 뛰어가서 퇴세도 되고 열왕은 계속 되고 할 거 많아요. 오오오. 와 아니 이게 모든 패턴의 연계들에 네. 하나하나씩 플랜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빠르긴 하네요. 빠르다 해. 저런 식으로 셋업 까다주는 셋업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아 이 콤보 미스는 굉장히 큽니다. 그걸 또 돌려받게 합니다. 그래서 콤보를 한번 떨구면 안 돼요. 콤보 떨구면 그때부터 내가 수습하는 그때는 저기 손 푼납시고 그냥 자기가 빨리 해버린 건데. 자 이거 누가 원하는 플레이가 될지. 오. 또 소정은 콤보를 저기 안 들어가 계속 막습니다. 아 나랑 막아준 건 좋습니다. 이거 니나우세신이 약간 각오를 했는데요. 네. 아 이거 만약에 나랑 못 막으면 진다. 네. 난 생각 한 거. 어 다행이네. 근데 콤보 떨고만 안 돼요. 오 이거 계속 피스가 나오는 거. 우와. 아니 이럴 수가. 자 그냥 타수를 줄이고 순수한 데미지 증폭을 위해서. 아 이거 데미지가 죽어야 나락광 이지 한번 건 다음에. 대충 한 대만 퇴사 한 대 딱 때린 다음에 강제 이지 걸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피가 많이 차던 버전이었기 때문에. 안 되죠, 안 닿죠, 안 닿죠. 한 번 더. 아, 한 번 더. 아, 이건 여기서 통합니다. 현명하게 잘 가져왔는데 이때는 다시 돌아가서 해보고 싶다. 저 때에서. 중단이거든요. 발동 13세 중단에 히트 대시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무적 기술입니다. 게다가 레이지를 쓰냐 마냐를 자신이 조율하면서 상대를 헷갈리게 만들죠. 저게 니나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시동기 리치가 좀 애매해가지고 딜캐가 어렵습니다. 아 세트를 앞서간 상황임에도 한 번 더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카리를 만나봤습니다. 아 이건 이카리 선수의 플레이가 참 좋았어요. 저게 딜캐가 안 될 걸 알고 쓰는 거거든요. 네. 하지야 또 외길 느낌으로. 네. 이렇게 에잇에서도 실력을 보여주는 거. 아 중요했지만 조금 늦었고 하지만 통발 들어갑니다. 통발 이렇게 되면 리나가 우와. 받아주면 끝이 없기 때문에 내밀고 싶어. 아 이때도 좋았는데 3타. 이게 웬만하면 3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거예요 이거. 예. 그렇죠. 원투 아 나랑 2타 맞고 어퍼를 어떻게 그리고 3타를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오, 저는 분명히 뒤로 땡기고 있었거든요. 왜 3타를 맞았는데 지금도 모르겠어. 우정 찍고 우정과 태세 2타 태세할걸 했는데요? 혹시 14일지 모르니까 일단 대중가르기 20차를 내리시고요. 아우 저걸 역전당해. 설계가 좋았네요. 예. 갉아먹고서 마지막 웬어퍼 패턴. 만약에 저거 막았다 그럼 기상킥 썼을 겁니다. 오잉? 아 왜 점프. 자 이카리 순수한 미스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점프하다 남아주면 안 되거든요. 자 찍고 하나 둘 셋 아픕니다. 이거 어퍼? 아 이거 하지만 이러면 너무 나오죠? 나도 나오고 네 이 축 돌려주는 거고 이러면 나락이랑 콤발 이지 걸 수 있습니다. 나락 바로 나오고요. 아우 좀만 참지. 와 이거 잘 끊었습니다. 자 이거 히트 쓰려는 거 노래가 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밀어버리고요. 에너퍼 아 저것도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안 개기고 레버 뒤로 당기고 있었는데 맞더라고요. 저때 뜨는 기술이거든. 네. 우와 기원 저거 확정이죠. 그렇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트 콤보 아니 뭘 했다고 벌써부터 반피가 없습니까. 달려가서 참고요. 아우 저런 건? 네 딜캐 난 아직 히트 있다. 난 언제 이러면, 쓸까? 이러면 니나가 좋은 게 만약에 까아아아아아아아아 행초 미스 마지막에 히트 대시 한번 딱 찍고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찍어두고 일단 피합니다. 요어어어어어 누가 봐도 나락이거든요. 낭만 두 개 다 나왔네요. 가드도 많이 했기 좋았네. 들어갑니다. 가지야 오령격. 오 이카리 지금 필살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뭐니? 자 이거 피하고 때리려고 했는데 그냥 맞았어요. 운 좋았으면 4점. 자 아직도 나락을 의식하고 있다면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쯤 되면 니나 어세신 선수가 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 이게 무빙으로 힘들구나 그러면은 기술로 좀 싸우자. 예. 나도 기술 저때 몸소 트릭이 두 번 쓴 거는 제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안 오더라고. 밀기만 하면 돼요. 밀기만 하면 돼요. 레이저스만 안 맞으면 돼요. 아 저 들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오우 자 여기서 체력이 없기 때문에 한 대 더. 아유 들캐 놓친 게 내 잘못이었다. 네. 아, 낭만은 있었지만 일단 굳히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카리에게는 새로운 작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마지막에 정말 위험했던 게 니나가 연각을 허쳤거든요. 네. 그 전 직전까지 이카리 선수 무빙이 허친 거 들캐 해야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초풍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하필 상단 해피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초풍으로 완벽한 딜캐를 한다는 게 기술들이 손 떨리는 것보다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지? 막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아 잘해야 되는데 이 압박감이랑 지면 안 되는데 이 압박감이랑 좀 흥분되더라고요. 좀 나쁜 쪽의 흥분이 아니라 좀 긴장감 있으면서 떨리는 듯 하면서도 뭐 좀 오묘한 기분이었어요. 대신에 로딜입니다. 와 잘 건졌고요. 아야야야야야야 안 맞습니다. 손은 안 떨렸던 것 같아요. 예. 마음이 좀 요동치는 느낌. 다시 한번 벽압박. 아 이때도 좋았는데. 히트도 안 썼단 말이에요. 벽압 아유 잠깐만. 아이고 예. 아우 미스. 메이브 스텝이 살짝 보였습니다. 저하고 932타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예 딱 꾹 끊어져 버리더라고. 네. 아이고 오 안 써요? 일부러 이런 게 히트 스매시 쓰고 싶었는데. 야 까비. 이게 욕심이 커지니까 오히려 게임이 망가진 경우도 있고. 저게 뭐냐면 히트 남겨놨다가 나락방으로 한번 죽여버리겠다는 건데 네. 나락방을 쓰기 전에 캐터펄트로 먼저 내밀어서 그 상황 마음을 무마를 시켰어요. 이거는 니나우세시 사족 카즈야 대응 그러니까 대 카즈야 정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습니다. 내밀어주면 생각보다 이지가 안 걸린다. 아, 여기 내려와서 생생합니다 이게 또. 근데 이거 앉아줘야 되거든요. 이거 못 앉으면 유적 데미지가 너무 크거든요. 예. 어! 어! 두두둥. 사실은 총을 맞았는데도 살아있는 거에 감사를 하면서 아하 그 철권. 자 이러면 2대0 상태입니다. 이카리 벗어나야 되는데요. 이제 이러면 기원궁 카운터도 노려야 되거든요. 파크 나오고요. 자 잘 노렸고 니나우세신 여기서 한 번에 굳히면 너무나 좋습니다. 보통 여기서 아 또 펴졌어. 횡치면서 공격을 하다가 횡 어퍼를 한번 딱 걸었는데 지금 파크 쌍쌍으로 중파 선회를 했어요. 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다시 봐도 너무 슬프다 이건. 대포 같은 이펙트가 나와요. 벽이 터지고 체력방아 터지고 게임이 터집니다. 한방 마무리 니나우 세신의 아트 콤보. 패치 후에 카즈야였다면 카즈야가 아무리 잘해도 몸이 들어가야 되는데 슬프다. 다시 봐도 니나는 총 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숙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폭발했습니다. 네 이게 총이 몇 번 나오면은 강제로라도 맞는 모션 한번 그때 지고 나서 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일부러 말입니다. 카메라에 잡아주진 않더라고요. 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그 보여주고 싶진 않았나 봐 방송에. 그렇게 해서 25등이고요 6승 2패 했어요. 근데 2패를 전부 이제 방송 경기에서 두 번 져가지고 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로. 좀 이기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사카 대회 패치된 후로 나가니까 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내일 연습하러 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오겠습니다.